자, 일단 장갑부터 먹어볼까요? 장갑. 암살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암살자. 암살자. 세트 딩거 아트록스? 아, 1코짜리네요. 일단은 웬만하면 2성 될것 같은 애들 위주로 사줍시다. 징크스는 팔아버리고 차차작. 와우, 잠깐만. 케인 암살자잖아. 암살자랑 분노날개 빗비늘. 얘도 빗비늘. 빗비늘 애매한데? 속성이 하나 추가된 걸로 포함합니다. 쓰레쉬 획득합니다. 3일이 되니? 돌려. 좀다 별론데? 먹어, 먹자. 일단 지금 뭐 딱히 시너지 나오는 거 없으니까 빛이나 섞죠. 빛. 그리고 용술사 써서 딜을 조금 보충해 줍시다. 누구 줄까? 본사 피어요? 모르겠네요. 휴면 강등 당해서 왜 걸려? 오, 여기 너무 약한데? 잠깐만, 자리 비움. 다음 3라운드 동안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후 20골드를 얻습니다. 재밌는 거 하시네. 오. 일단은 암살자. 암살자 이판 암살자 노려볼게요. 암살자 뭔가 느낌 있다. 암살자로 간다. 비늘 혐오자 한번 써볼까요 지금? 느낌 보자. 비늘 암살자. 여러분 팔게요 그냥. 봐라 봐라 봐라. 뭐야? 뭔 소리지? 방금 누구 소리지? 얘인가? 뭐 아무튼. 얘 잠깐만, 얘도 암살자잖아. 놓칠 뻔. 키아나 폭풍 암살자. 아무튼 잘 때려준다네요. 네. 암살자 없죠. 이러면은 삼암살로 갑시다. 3코, 2코, 2코 암살자가 초반에 있는데 설마 지겠습니까? 그죠?
케인이 마나통이 좀 적고 키아나가 마나통이 좀 높고 얘랑 아 올라프 궁 쓰는 소리예요? 한번 볼까? 올라프야 궁 써봐. 에? 이번에는 왜 기압 안 넣어? 어? 누가 얘들 좀 치워줄래? 상대가 약한 건지 초반에 암살자가 좋은 건지 일단 잘 이겨주고 있습니다. 키아나 딜량 1등. 와 피 130이다 꼴찌다. 이거 암살자 먹으면은 뒤집게 먹으면 암살자 만든 걸 유감살 하고 싶거든요. 역시 못해. PB 서버에서 뒤집게 먹는 일 거의 없죠. 1등일 때 이러면은 그냥 장갑 키 하나 먹고 도적의 장갑을 주는 것도 좋은 방. 이러면은 갑바 이거 팔고 암살자 없잖아요. 레벨업은 누를게요. 레벨업 누르고 폭풍 하나 넣을 수 있네. 오, 키아나랑 폭풍. 아니면 이거 얼심 같은 거 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얼심? 얼심을 누구 주지? 넘어가라. 키아나가 잘 파고드니까 생각보다. 얘가 생각보다 잘 파고들어요. 피시기도 있고. 이렇게 파고들걸요? 스킬 잘 날리던데, 그쵸? 무장해제 좋고. 근데 이건 졌다. 이겼나? 졌다. 얼심 아니었으면 이겼을 수도, 그죠? 오 케인 어 암살자 오 잘 뜬다. 나이스 이늘 혐오자. 필요 없어 보이는 건 좀 팔고 분노 날개도 안 쓸 것 같아요. 쓰지 말고. 오케이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 괜히 안 쓸 거 사놓지 맙시다. PB 서버 때는 아직 애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 헷갈립니다. 오케이 이걸로 할까? 브라움이 더 잘 버티겠죠 올라프보다는. 와 왜 이렇게 거대해? 진짜 5코짜리 볼리베어 보는 줄? 네 3코짜리입니다. 천둥 폭풍은 번개 떨어지고 나서 폭풍 애들이 공속이 좀 빨라지네요. 아와 너무 세다. 올라프 일단 4. 암살자 상징 만들 수 있으면 올라프 암살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4빈을 섞어주면 좀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아일러스 필요 없고. 오 키아나 이성 좋다. 바루스 필요 없죠. 룰루 필요 없죠. 자 어디 보자. 살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잘 몰라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2코짜리 리롤되기 뭐야 용가리 이다스 빛빈을 수호자. 2코짜리 리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뽑아. 아니 빛이 덱인데 빛이 용을 뽑았네. 이것도 말 안 되는데. 아 진짜 말 안 돼 저기는.
아니 왜 다 용이 있지? 나만 없는데? 일단 2코짜리 덱이 겹치면 좋거든요. 절에서는 나미랑 바로, 아 바로 나미네. 나미가 2코짜리 이러면 뭐 2코짜리 리롤 제가 빼면서 하죠. 많이 겹치진 않네요. 맞아보긴 처음이지. 파란색 배터리 아이템 꾸러미 약점 고민이 되네. 아이템 꾸러미로 가자. 삼성장 많이 볼 거니까 아이템 최대한 많이 몰아줍시다. 짐장이네. 그리고 피 122니까 천천히 6렘 리롤 50킴 리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즈 리얼보다는. 팀장은 기아나 얼심도 좀 뭉쳐놓는 곳에 뛰고 팀장도 뭉쳐놓는 곳에 뛰니까 그냥 얘한테 몰아주면 괜찮죠. 이즈 하나 팔고 이자 보면 깔끔 좋다. 아 설마 졌어? 이러면 둘 다 팔아야 되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다. 이긴 거 같네? 나이스 이겼다. 오 키아나 일 잘해. 다이애나도 생각보다 일 잘해요. 자 요거 사고 다음 턴에 6렙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때부터 리롤 돌리는 걸로 할게요. 아 네 템이 왜 이런 것만 떠. 여기 빼고 다 오른쪽이네요, 그죠? 이런데 설마 왼쪽 걸리겠어? 그렇지. 어, 키아나 궁각 이쁘다. 그렇지. 한 번 더 날려주면 바로 순 죽고. 뭐야, 왜 번개 안 터져? 어, 뭐지? 왜 폭풍 번개 안 터져요? 뭐야, 이거 끊길 수도 있어? 뭐지? 분명 여기 얘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잘못 봤나? 어건가? 어 일단 뒤집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못 먹겠죠? 어? 뒤집기 먹으면 저 유감살자예요 그냥? 낭만의 유감살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어? 아... 남는 거 또 탱템. 와 진짜 먹을 게 없다. 벨트 케인 이성 좋구요. 자 리롤 돌릴게요. 신기루? 신기루는 안 쓸 겁니다. 안 써요. 케인 빛빛을 용술사 전설 얘도 안 쓰고 이거 암살자 많이 넣죠. 번개 터지는 거 좀 보자. 어 번개 됐네. 아까는 이 이펙트가 안 보인 것 같았지? 이상하다. 아니 확실히 치감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치감이 없어서 이런 빛 같은 거 잘 못 잡는다. 빛
싸움이 상쾌하나. 비늘 혐오자? 일단 사비늘이 되긴 하는데 뭐 지금 당장 사비늘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왼쪽 느낌 왔다. 사비 번개 뻥. 어 뭐야 방금 데미지 아예 미쳤는데요? 아 갑자기 계속 지네. 아 태블망이라도 줄까? 니신 붙일게요. 이거 결국에는 4폭풍 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뭐 아우신 같은 거 뜨면 6폭풍 할 수도 있고요. 어 주식계 떴다. 이러면 부감살인데? 여기 또 있네. 이러면 유감살로 가는 걸로 하고 전부 끌고 와. 모두 무릎 꿇게 해주지. 문제가 있나? 브라운만 찾으라고. 일단 여기까지. 암살자는 올라프 줄까? 일단 지금은 리신 줍시다. 지금은 리신 주고. 어 뭐야? 아 나 뒤집기 아 나 뒤집기 집었는데 뭐야. 아 나 눈이 안 좋나 지금? 이상하다? 방금 뒤집기 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아 나 진짜 뒤집게 줬는데? 큰일났다. 비늘 혐오자 상징과 브라움을 획득합니다. 브라움? 여러 가지. 자, 브라움의 문짝 맛을 보여주마. 아, 나 근데 진짜 아 이상 억울하다. 일단 여기까지. 아 괜찮아 괜찮아 언젠간 뜰거야. 장갑 다시 가져오면 돼. 엔시발 좀 나쁘지 않아. 어, 다행이다 맞췄다. 7비치 어우 오른 어우 아예나 보호막으로 버티면서 태블망 묻히고. 태블망은 좀 오래 버티는 애한테 주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아예나가 또 비늘 혐오자라 약간 탱킹 하거든요. 아예 벤시의 발톱 실수 너무 큰데. 근데 아 이거 암살자였어 봐. 사비늘 사음살 해주면서 너무나 강력했는데. 그래야지. 아, 창고 터지겠는데? 여기까지. 요렇게 하고 왔다 갔다만 해야겠다. 얘만. 웬만하면 오른쪽이죠. 두 명이 오른쪽이니까.
근데 왼쪽 만난 거예요. 3분의 1 확률. 아, 얘 앞에 붙은 거 좀 큰데? 차라리 그냥 가운데 있었으면. 아, 근데 여기 좀 약하다, 생각보다. 다이애나 선에서 정리되죠? 가자, 장갑 먹어야 돼요. 암살자 만들자, 유감살 해야 돼. 아, 장갑 비싸다. 파이크한테 있다. 진짜 못 먹겠는데? 근데 저걸로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파이크를 먹으면서? 이 사람 내 말 듣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먹지? 고민할 게 있나? 먹을 게 하나인데. 먹을 게 하나인데요? 일단은 뒤집개로 다른 거 만들만한 아이템은 안 보이는데. 무조건 암살자인데. 근데 여기서 웬만하면 장갑 뜨거든요. 장갑 뜰 때까지 돌려주면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장갑은 뜨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키아나랑 이 케인 삼성까지만 빠르게 찾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돌려볼게요. 하나 둘 나와. 오케이, 잘 만났고. 이걸로 바꿔주는 게 더 좋았네요. 아, 근데 이거 창고 무조건 터질 것 같은데. 브라운 빨리 안 터주면. 아, 다이애나 스킬 한번 굴렸으면. 떠라 브라움. 브라움이 떠야돼. 빛이 아 브라움이 떠야되는데. 올라프. 아, 암살자는 무조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올라프한테 줄거예요. 민을 혐오자. 먹어라. 너도 강해져. 그냥 피아나도 삼성 볼 거니까 삼성작 보는 애한테 템을 좀 몰아주는 게 좋죠. 템 그냥 막 주는 암살자 덱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브라움 먼저 떠야 되고, 브라움 뜨고 키아나 두 마리 떠주면서 창고 다 풀리는 게 베스트. 안 되면 망. 와, 꼬마구이는 안 먹었으면 지금 P28이야. 자, 장갑 뜰 때까지. 장갑. 장갑. 거합? 살짝 아쉬워. 정손? 맘에 들어. 아, 안 떴다, 근데. 잠깐만. 올라프, 제대로 주고, 이번엔. 정소는, 케인 삼성 확률이, 일단 더 빠르죠? 어, 얘 주자. 얘 구인수가 좋을라나, 이온이 좋을라나. 얘가 물리딜이 많은 것 같거든요, 케인이 그래도. 일단 요건 못사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올라프보단 다이애나가 먼저라 생각해서 이걸 일단 넘길게요. 나이스. 와, 다행이다. 브라움이랑 케인 둘 중에 하나 뜰 때까지는 6렙 내로를 할게요. 둘 중에 하나 뜰 때까지는 둘 다 떠주면 더 좋고. 이러면은 레벨업 전환. 케인 한 마리니까 찾고 갈까? 한 마리는 좀 아쉬운데? 여기까지. 한 마리는 좀 아쉽긴 했어요.
돌아온 필요 없잖아. 이러면 템을 좀 줍시다. 잠깐만. 내가 AP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키아나가 AP인가? 아이에나 키아나 AP? 이러면 템을 얘 케인이야? 아 케인 팔아주세요. 좀 고민되긴 하네. 그냥 구인수? 구인수를 줬을 때 성배로 빼야 되나 그럼? 얘한테 주고 그게 낫겠다. 이렇게 뺍시다. 아 왜 안 움직여. 게임 한 마리 자연빵 볼게요. 이제 팔렙 가서 누구야 파이크까지 찾아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빨리 찾아주긴 해야 됩니다. 파이크랑 탈론 지금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이애나. 오케이 배치 좋고 좋다. 화끈한 폭격 있네. 여기 상대는 5 빗빈을 3포병대. 뭔가 되게 세 보여요. 그죠? 뭔가 세 보여. 하지만 제가 세죠. 확실히 삼성작 이제 케인까지 되면은 확실히 더 세질 것 같긴 합니다. 다이애나까지도 되면 다이애나 두 마리에 케인 한 마리 남은 거죠. 올라프 네 마리. 얘네 되면 진짜 끝난다. 얘네 되면 1등 될 것 같은데. 아 나 용 못 써. 비늘려 모자는 용을 못 씁니다. 용 아 용을 안 써야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론. 한번 읽어볼까? 비늘혐오자 아군의 용이 없을 경우 비늘혐오자 챔피언이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용이 있으면 못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2200 이상인 적에게 받는 피해량이 25% 감소. 그럼 삼성작이 2200이 넘죠? 그러면 걔네한테 받는 피해가 25% 감소되는 거예요. 비늘혐오자만 뭐 요런 애한테 데미지 감소되는 거고 요런 애도 감소되는 거고 손이 맥 이성되면 얘한테도 감소되죠. 뭐 다른 예시로 삼성짜리 딜러 없나? 라미도 안되네. 좀 애매하다. 딜러들한테는 1, 2코짜리 저 코스트 딜러들한테는 아마 적용되기 힘들겠네요. 뭐야 나 졌네. 이건 뭐야? 신기루다. 신기루 요 야소? 이건 그냥 삼성 하나 있어서 도장 가져왔습니다. 도장에서 진짜 워모고 덤불 줄게. 만약 요렇게 뽑아온다? 그럼 게임 끝. 아니면 바드를 지금 써서 살짝의 확률을 올려줘서 조금 안정적이게 파이크를 찾는다? 아주 좋은 생각. 나오기만 해줘. 레벨업 할게요. 천천히. 근데 암살자 조합에서 바드 괜찮겠는데? 생각보다? 얘 궁을 받으면은 걔네들이 피해량 받는 피해가 증가한대요. 나름 괜찮을 수도? 오 은표 이걸 먹으면은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때요? 어 7레벨에 2%면은 8렙 되면 좋아. 올라프 할 거 없죠. 이번 턴만 안전하게 이겨주면 웬만하면 1등은 진짜 할 것 같습니다. 8렙 찍고 리롤 돌려주면서 파이크랑 팔론이랑 얘네 삼성작 노려주면은 끝. 너무 쉬워.
만들어 갈게요. 배치 바꾸기 귀찮다. 살짝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긴 했는데. 아 나이스. 이건 PB 서버 있어야 가능합니다. PB 서버 아이디 상대 7여술사 6결 뭔가 되게 세 보이는걸? 궁극기 나이스. 와 바드랑 암살자 괜찮다. 좋아 진짜 괜찮은데? 바드 암살자 일단 하나 메모. 바드가 뭉쳐있는 곳으로 날리는 거죠 거의. 웬만하면 적진이죠. 큰 물이니까 우리 아군도 포함이고. 좋다 암살자랑 바드. 이거 PB 서버 아이디 있어야 가능해요. 라바돈? 이건 뭐 얘 줘야겠죠? 어? 브랩 찍고 바드 넣으면 되겠는데요 그럼? 8레벨 때는 유감살 하는 게 그래도 약간 폭발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랩 때 바드 넣는 의미 있나? 오케이 8레벨 리로 돌리죠? 6%? 아오신 설마 안 뜰까? 그래서 삼성한테 줄게요.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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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아, 내 손이 느려. 라바더는 파이크 주는 게 좋을라나? 꽤 잘 돌아가네. 얘 주자 그냥. 삼성이니까. 다이애나 주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한이 없다. 아, 근데 바드랑 진짜 암살자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빨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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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 이름 뭐야 그 파이크 찾고 넘어가주면 끝. 파이크는 솔직히 떠야지 이제. 파이크 에이 한 마리만.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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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파이크 에이 한 마리. 파이크 파이크 탈론 삼성이나 볼걸. 아니면 진짜 이거 그냥 폭풍을 빼버리고 바드랑 파이크 써도 되겠는데요? 바드가 너무 좋아 지금. 확률 올려주면서 그냥 4,5코짜리 삼성 가보자. 그게 맞다. 그랩 안 갈게요. 근데 얘 오른도 잘하는데 얘? 아, 7% 됐습니다. 안 뜨면 진짜 버그야. 와, 암살자 좋다. 삼성 다 찍으니까. 괜찮다. 나와. 나와. 아, 일단 파이크까지만 찾고 싶은데, 너 팔고 돌릴게요. 바드 쓸게요. 파이크. 절대 안 떠. 자 남은 사람 구별 구별 7빛비늘 아이템 몇 개야. 너무 많아. 가만히 갈게요. 어차피 이겼어. 자 이번 상대 구별 아 그냥 평타가 세다. 파이크 없는 게 더 셀 수도? 아 근데 유감살자 뽕맛을 느껴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죽지마 제발. 아 죽지마. 아 내 유감살자. 그래도 유감살까지 안 했는데도 요 정도다? 파이크가 없었습니다. 뭐 암살자 상징 없어도 그럼 된다는 소리고. 괜찮은데요?